Welcome to speak Korean in 100 hours. You don't need a textbook. You don't need to memorize anything. You just need to repeat along, and you'll speak Korean like a native. Guaranteed. Are we ready? Let's go.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Hello, I came from the US.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로라입니다. 제 이름은 로라입니다. 제 이름은 로라입니다. My name is Laura. 제 이름은 로라입니다. 저는 은행가입니다. 저는 은행가입니다. 저는 은행가입니다. I am a banker. 저는 은행가입니다.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m working for a bank.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m working for an investment bank.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전공했습니다. 재무를 전공했습니다. 전공했습니다. I majored in finance. 재물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재무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재물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재물을 I majored in f i n a n c in college. 대학에서 재무를 전공했습니다. 제세 번째 국가입니다. 제세 번째 국가입니다. 제세 번째 국가입니다. It is my third country. 제세 번째 국가입니다. 한국은 제세번째 해외 국가입니다. 한국은 제 3번째 해외 국가입니다. 한국은 제 3번째 해외 국가입니다. Korea is my third overseas country. 한국은 제번째 해외 국가입니다. 저의 첫 번째 국가입니다. 저의 첫 번째 국가입니다. 저의 첫 번째 국가입니다. It's my first country. 저의 첫 번째 국가입니다. 저의 첫 번째 아시아 국가입니다. 저의 첫 번째 아시아 국가입니다. 저의 첫 번째 아시아 국가입니다. It's my first Asian country. 저의 첫 번째 아시아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저의 첫 번째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저의 첫 번째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저의 첫 번째 국가입니다. It's my first country in Asia. 아시아에서는 저의 첫 번째 국가입니다. 잠깐 순서는 한 번째가 아닙니다. 잠깐 순서는 한 번째가 아닙니다. 잠깐 순서는 한 번째가 아닙니다. One moment please. The order number is not one time. 잠깐 순서는 한 번째가 아닙니다. 잠깐 순서는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다. 잠깐 순서는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다. 잠깐 순서는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다. One moment, please. The order numbers are not 1, 2, 3. 잠깐, 순서는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It's the first, second, thir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횟수는 한 번입니다. 횟수는 한 번입니다. 횟수는 한 번입니다. Counting number is one time. 횟수는 한 번입니다.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Counting numbers are one time, two times, three times. 횟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제 가족은, 네 명입니다. 제 가족은 네 명입니다. 제 가족은 네 명입니다.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제 가족은 네 명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입니다. They are my husband and children. 남편과 아이들입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I have my husband, a son and a daughter.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아들이 첫 아이입니다. 아들이 첫 아이입니다. 아들이 첫 아이입니다. My son is the first child. 아들이 첫 아이입니다. 아들이 큰 아이입니다. 아들이 큰 아이입니다. 아들이 큰 아이입니다. My son is the older child. 아들이 큰 아이입니다. 딸이 둘째 아이입니다. 딸이 둘째 아이입니다. 딸이 둘째 아이입니다. My daughter is the second child. 딸이 둘째 아이입니다. 딸이 작은 아이입니다.

아들이 큰 아이이고 딸이 작은 아이입니다. My son is the older and daughter the younger child. 아들이 큰 아이이고 딸이 작은 아이입니다. 저희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We like music. 저희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회에 자주 갑니다. 음악회에 자주 갑니다. 음악회에 자주 갑니다. We often go to concerts. 음악회에 자주 갑니다. 아들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아들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아들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My son plays the piano. 아들은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딸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딸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딸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My daughter plays the violin. 딸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연주회를 자주 갑니다. 연주회를 자주 갑니다. 연주회를 자주 갑니다. We often go to concerts. 연주회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so we often go to 그래서 연주회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회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회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아노와 바이올린 연주회를 자주 갑니다. So 그래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회를 자주 갑니다. 남편도 은행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은행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은행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은행에서 일합니다. My husband also works for a bank. 남편도 은행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투자은행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투자은행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투자은행에서 일합니다. My husband also works for an investment bank. 남편도 투자은행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저처럼 투자은행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저처럼 투자은행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저처럼 투자은행에서 일합니다. My husband also works for an investment bank like me. 남편도 저처럼 투자은행에서 일합니다. 가족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My family likes Korea. 가족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가족들이 모두 한국을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국을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국을 좋아합니다. 가족들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가족들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가족들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My family wants to learn. 가족들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가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가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가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가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All my family wants to learn Korean.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We're learning.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We're learning Korean.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We're all learning Korean. 우리는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합니다. 아이들은 잘합니다. 아이들은 잘합니다. 아이들은 잘합니다. Children do well. 아이들은 잘합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합니다. Children speak Korean well.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벌써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벌써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벌써 한국어를 잘합니다. children already speak good Korean. 아이들은 벌써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Children speak better Korean than I. 아이들은 저보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벌써 저보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벌써 저보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벌써 저보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Children already speak better Korean than I. 아이들은 벌써 저보다 한국어를 잘합니다. 작은 아이가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작은 아이가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작은 아이가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My younger child speaks better Korean. 작은 아이가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작은 아이가 큰 아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작은 아이가 큰 아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작은 아이가 큰 아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My younger child speaks better Korean than my older one. 작은 아이가 큰 아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합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My family is happy.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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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자기소개 합시다. 우리 자기소개 합시다. 우리 자기소개 합시다. 우리 각자 자기소개로 시작합시다. 우리 각자 자기소개로 시작합시다. 우리 각자 자기소개로 시작합시다. 제 이름은 김유미입니다. 제 이름은 김유미입니다. 제 이름은 김유미입니다. 저는 이 반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 반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 반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 저희 가족은 3명입니다. 저희 가족은 3명입니다. 저희 가족은 3명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5살입니다. 아들은 5살입니다. 아들은 5살입니다. 아들은 5살입니다. 제 취미는 수영입니다. 제 취미는, 수영입니다. 제 취미는 수영입니다. 아침마다 아들과 수영을 합니다. 아침마다 아들과 수영을 합니다. 아침마다 아들과 수영을 합니다. 아들도 수영을 좋아합니다. 아들도 수영을 좋아합니다.아들도 수영을 잘합니다.아들도 수영을, 수영을 잘합니다수영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수영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수영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수영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수영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수영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자기 소개하세요. 자기 소개하세요. 자기소개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자기소개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자기소개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자기소개 하세요. 필립시부터 할까요? 필립시부터 할까요? 필립시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필립입니다. 제 이름은 필립입니다. 제 이름은 필립입니다. 제 이름은 필립입니다. 저는 회사에 다닙니다. 저는 회사에 다닙니다. 저는 회사에 다닙니다. 프랑스 회사에서 일합니다. 프랑스 회사에서 일합니다. 프랑스 회사에서 일합니다. 저희 회사는 화학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화학회사입니다. 화학 저는 회계사입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제목 책임자입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저는 회계사입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혼자 왔습니다. 한국에 혼자 왔습니다. 한국에 혼자 왔습니다. 한국에 혼자 왔습니다 부모님은 계십니다. 부모님은 계십니다. 부모님은 계십니다.

저는 아직 싱글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일도 잘하고 싶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일도 잘하고 싶습니다.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습니다. 저는 취미가 여행입니다. 저는 취미가 여행입니다. 저는 취미가 여행입니다.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행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여행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여행하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에 와서, 와서 행복합니다. 한국에 와서 행복합니다. 여기에 와서 행복합니다. 여기에 와서 행복합니다. 여기에 와서 행복합니다. I hope you enjoyed the lesson. If you like this soft teaching 100 hour program, please like, subscribe, and leave your comments below.